저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주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전통 부엌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부엌 공간을 재현한 전시 공간인데요. 크게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부뚜막과 같은 취사 공간이 먼저 있고요. 조리된 음식을 차리는 배송 공간이 또 있고 뗄감이나 접시, 음식물 등을 보관하는 보관 공간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뒷문인데요. 이 뒷문을 통해서 장독대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독대 역시 일종의 보관 음식을 저장하는 보관 저장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척 공간인데요. 함지박 등을 두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사 공간을 보시면요. 형태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엌은 부뚜막이 위치해 있고 보통 바닥이 지면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마당보다는 부엌의 바닥이 항상 낮습니다. 그 이유는 부뚜막을 통해서 난방과 시설을 동시에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시설인 온돌 때문입니다. 보통 부엌은 방과 벽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불을 피웠을 때 조리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열기가 방 쪽으로 가서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돌이 없는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부엌의 높이가 지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엌은 바닥이 낮기 때문에 이 윗 공간이 또 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은 물론 방 쪽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바닥이 낮지 않다면 난방은 어떻게 할까요? 일례로 우리나라의 그런 추운 지역인 함경도 지역에서는 정죽간이라는 형태인데요. 바닥은 평평하고 거기서 불을 떼기 위해서는 도리어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불을 피웁니다. 현재도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 연변 자치주에 가면은 함경도식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곳의 부엌을 보면 지하로 내려가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부스께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 부스께는 바로 부엌의 다른 지방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엌의 전통적인 어떤 방언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았을 때요. 서북쪽 지역은 부엌이라 이름을 짓고요. 동남쪽 지역은 부엌 공간을 정지라고 표현합니다. 뭐 일종의 사투리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부뚜막에 있는 이 아궁이, 구멍 부분을 도리어 부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즉 정지라는 공간 안에 부엌이 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부엌 안에 또 부엌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엌이라는 말 자체가 불을 떼는 어기, 즉 불을 떼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이 그러하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불을 떼는 곳, 이 아궁이 부분을 부엌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성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20세기 이후에 부엌이 개량되고 입식 부엌으로 바뀌면서 주방이란 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주방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란 뜻일 뿐인데 요새는 그런 말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약간 추측해보자면 이제는 취사를 직접 불을 떼서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은 부엌이라는 말보다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기능을 생각해서 주방이라는 용어를 좀 더 선호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엌 공간은 보시다시피 형태는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에서 현재는 또 매우 서구화된 형태로 바뀌었고요. 용어 또한 요새는 부엌이라는 말보다도 주방, 영어인 키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취사의 공간이었지만 요즘은 또 식사를 겸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사교적인 기능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엌 공간은 인류가 생명을 존속시켜온 어떤 근원적인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